비옥했던 이유는 마물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마물의 배설물?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런 걸로 농사를 지어? 하지만 가축의 분변은 흔히 거름으로 사용하니까 마물이라고 다를 건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배설물로 땅이 그렇게까지 정화가 된다고? 그리고 클라라가 했다는 흑마술 의식은 뭐고? 그래 클라라, 그 의식은 뭐니? 정말 우리 땅의 기운을 빼앗아간 거야? 네? 흑마술이라니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자 은혜를 입은 땅님에게 드린 인사일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기 모인 분들은 구원자님을 제외하고 모두 농부시네요. 이 조합이라면 역시 땅님에게 인사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땅님? 무슨 소리를... 조용히! 저 오두막은 뭐지? 마치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자, 다들 땅님에게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땅님, 제 친구들도 인사하러 왔으니까 이제 노여움을 푸세요. 땅이 정화될 방법을 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여러분, 들으셨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당장 비료를 들고 여러분 농장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조금 전 땅님의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어요. 땅님은 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땅을 정화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다들 농기구를 잡아주세요. 제 구령에 맞춰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저건 어디서 비둘기가 날아온 거지? 비둘기가 클라라 주변만 맴돌고 있어. 클라라, 클라라네. 클라라님과 영주님을 몰라뵙고, 정말 그 비료를 준 이후로 땅이 비옥해졌어요.
구원자님이랑 놀러 가고 싶어서 행운을 상징하는 옷을 입어봤어요. 구원자님, 바쁘신가요? 바쁘셔도 오늘 하루는 휴가 내세요. 저도 오늘은 농사일을 간단히 마치고 왔거든요.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보답으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분홍꽃님이 잔뜩이네요. 하늘하늘 바람에 맞춰 휘날리는 게 아름다워요. 구원자님, 여기 앉으세요. 구원자님, 피크닉 바구니를 열어보시겠어요? 와, 구원자님, 멋지죠? 원반, 삑삑 소리가 나는 공, 흔들흔들 낚싯대, 말랑말랑한 인형. 스트레스가 풀릴만한 장난감이 잔뜩 있답니다. 구원자님,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세요. 왜? 그건 이 바구니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너무 재밌는 장난감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구원자님, 저 사실 알고 있어요. 그때 오두막에서 땅에게 인사했을 때 구원자님이 땅님 목소리를 흉내내신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구원자님은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주신다는 걸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구원자님. 오랜 시간 제 곁에 있어주신 분들도 오해로 인해 저를 의심하고 미워하셨는데 구원자님만큼은 저를 믿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구원자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신 만큼 이제는 제가 구원자님을 도와드릴게요. 네, 구원자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느리게 걷자 헤어지기 싫잖아. 너의 선택이 우린 진실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싶지만 과연 뭘 하면 좋을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답일걸. 진심을 전하는 게 구원이라니. 너는 언제
이제는 제가 구원자님의 힘이 되고 싶어요. 구원자님. 우와, 날씨가 진짜 좋아요.